자, 오늘 어떤 걸할 거냐면 오코노미 감자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요새 세상이 좋아졌어요. 감자전 믹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. 네, 믹스 풀어주시고 정확히 물이 500ml가 들어갑니다. 물 한 통이죠? 이러면은 되게 물 바다가 돼요. 당황하지 마시고 거품기로 저어주세요. 그리고 섞어주세요. 이게 처음에는 진짜 되게 묽어요. 이거 보면은 되게 얇은 작은 감자 가루가 있고 좀 큰 감자 가루가 있어요. 근데 그 큰 감자 가루가 물을 먹어야지 좀 건숙해지거든요. 네, 오늘의 게스트 분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보시면 처음이랑 다르게 좀 많이 건숙해졌어요. 그죠? 그리고 나서 불을 켜주시고 기름 둘러주시고 조금 넉넉하게, 아시죠? 저는 기름이 넉넉해야 됩니다. 이 정도만 하고, 자, 이렇게 잘 펴발라주시고 이 위에다가 준비한 새우, 오징어 잘 얹어주세요. 그리고 얘네를 감자전에 박힐 수 있게 잘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때 모양을 잘 다듬어 주세요. 그리고 살짝살짝 들어가면서 이 안에까지 기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양파를 여기 보시면은 이 양파가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파내주시면 잘 떨어져요. 그리고 최대한 얇게 계란을 여기서 톡 해주시고, 안돼! 흘러가지마! 안돼! 그러면 계란이 얘네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? 그리고 채를 뿌려주세요. 때려줘요.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됩니다. 해물은 여러분들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져요. 수분 다 날아가고. 그래서 이 감자전만 익으면 되거든요. 그리고 계란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에 잘 익는 아이고, 여러분들이 가장 좀 두려워한다 그래야 되나요? 이거를 어떻게 이쁘게 담느냐를 살짝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제가 진짜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. 뒤집으세요. 덮으세요. 잘 잡으시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됐죠? 여기에다가 데리야끼 뿌려주시고 펴발라주세요. 여기에 한 가지 좀 팁 같은 걸 드리자면, 집에 짤주머니가 많이들 없잖아요. 사실 그럴 때 비닐봉투 쓰면 돼요. 짜주면 되는데 살짝 이 상태에서 어때요? 벌써 오코노미야끼 비주얼 나오죠? 자,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우리들의 갓쏘부시 가다라모코 오코노미 감자전이 완성이 됐습니다.